안녕하세요. 융합전자공학부 1과학번 노준환입니다. 기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는 좌표계에서 극좌표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소스로 들어가서 연산을 통한 복소스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사상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등각사상으로 들어가서 등각사상의 성질, 그리고 예시를 설명하고 유만사상과 뮤비우스의 변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의 각도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좌표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R과 X의 값이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피타고라스의 공식을 응용하여 Y는 루트 20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Y의 값을 구한 후에 똑같은 과정을 다시 거쳐서 Y'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극좌표계는 길이와 각도만 주어진다면 y는 20 사인 세타, y 프라임은 20 사인 세타 플러스 25 사인 a로 직교 좌표계보다 비교적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극좌표계의 표현이 복소수로 가면 편리한 계산과 다양한 해석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더한 꼴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허수는 제곱하여도 함수가 되는 수를 뜻합니다. 모든 복소수는 z는 x 플러스 iy라는 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x, y는 실수, i는 허수를 뜻합니다. 만약 x가 0일 경우 i, y만 남게 되어 완전한 허수가 되고, y가 0일 경우에는 i가 속어져서 그냥 실수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복소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연산을 통해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실수로 1차원만을 가지던 그래프에서 허수축을 가지는 y축을 추가시킨 복소평면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회전입니다. 제곱은 복소평면에서 회전을 의미합니다. i를 곱할 때마다 이렇게 90도씩 회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복소수의 덧셈입니다. 덧셈은 보통 실수부와 허수부를 따로 전개하여 볼수 있습니다. 마치 복소수의 덧셈이 전자기하게 배운 벡터의 합과 흡사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복소수의 덧셈을 다른 방법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길이와 각도를 이용해 a 플러스 bi를 r의 e의 ix승으로 극좌표계의 형태로 변환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형태를 다시 삼각함수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데, 이를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며, 이 공식을 다시 대입해보면 결국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 i라는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극좌표계의 표현과 오일러 공식은 거듭제곱 등 복잡한 복소수식을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실수에서의 절대값 표현입니다. 실수에서의 크기를 구하려면 이렇게 원점에서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복소수도 마찬가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곱셈입니다. 실수 후의 곱셈과 마찬가지로 전개하여서 계산하지만 복소수의 덧셈처럼 허수부와 실수부를 나누어 줍니다. 또한 복소수의 절대값은 두 복소수의 절대값을 곱한 것과 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복소수를 곱한 것과 세타 1과 세타 2의 합이 같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핑, 해석하면 사상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면상에서 z가 w로 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를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대응되는 fz는 y로 가는 관계를 저희는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상과 함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대응되는 느낌이지만 사상은 복소수가 복소수로 대응되는 것, 즉 어떠한 물체가 어떠한 물체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하면 함수는 그저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상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등각 사상을 설명하겠습니다. 등각이란 각도가 같다는 뜻입니다. 즉 등각 사상은 사상 전의 각도와 사상 후의 각도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림처럼 C1과 C2가 F로 사상되어도 여전히 A의 각도는 변함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등각 사상의 성질 중 평행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이동은 상수를 합하는 것인데 그림의 경우 W플랜은 Z플랜에서 복소수를 C수축으로 1, 허수축으로 2 평행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확대 축소 그리고 회전입니다. 확대는 상수를 곱하는 것, 그리고 회전은 복소수를 극좌표계로 표현했을 경우 각도를 변화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의 경우 Z에 1 플러스 i를 곱하여 루트 2만큼 확대한 형태이며 1 플러스 i를 지수함수로 바꿨을 때 4분의 파이만큼 회전하는 형태입니다. 상수의 곱이 확대라면 반대로 축소를 하려면 상수를 나누면 축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그림의 식을 보겠습니다. 극좌표계로 표현해 Z는 R2의 IX승, W는 R제곱B의 IEX승으로 변환시키면 W플랜을 전부 사용해도 Z플랜은 반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Z플랜의 반평면만이 W플랜의 전체에 1대1 대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변환이 Z는 W의 2분의 1승입니다. 일상생활 중 적절한 듯한 예시가 있는 듯하여 앤트맨을 들고 왔습니다. 등각사상에서 각이 보존되면서 형태가 변하는, 즉 앤트맨이 크기는 변하지만 각도가 크기는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 등각사상에서의 확대와 축소의 원리와 비슷한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리만사상입니다. 리만사상 정리란 복소평면의 두 부분 집합은 항상 쌍집적 함수를 통해 동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림은 복소평면에서 구멍이 없는 부분을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같은 색의 부분들은 여전히 등각을 지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림을 보면 복소 구조를 가진 3차원의 구로 바뀌는데 우리는 이것을 리만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비우스의 변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메비우스의 변환의 식은 Z는 AZ 플러스 B 분의 CZ 플러스 D의 식을 가집니다. 단 여기서 AB-BC는 0이 아니어야 하는, 즉 AD와 BC는 같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가집니다. 메비우스 변환은 확장된 리만구에서 다른 확장된 복소평면으로 자기 자신을 사상시키는 것입니다. 대상의 모든 구조를 유지하면서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사상시키므로 대상의 대칭을 나타냅니다. 메비우스의 변환 역시 등각사상이기 때문에 평행이동과 회전, 확대, 축소, 역수의 성질을 가집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나머지는 이해가 직관적으로 가능하나 반전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을 원으로 사상시키기 때문에 역수의 경우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원점을 지나는 원,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원점을 지나지 않는 원으로 사상 등 여러 방식으로 사상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